체제에 불운한 IT를 했다고 그 구치소에 잡혀가가지고 감옥 생활하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되게 우울해하고 그래요. 그 리성도 좀 비슷한 사람이 아니었나. 그래서 저기 뒤에 보시면 저기 감옥 있잖아요. 저거 밤섬에 섰다 작품인데 그 박정근 씨에 대한 걸 되게 잘 비꼬놨더라고요. 체제에 불운한 걸 갖고 있으면 잡아가는 그런 것들. 두 번째 곡은 천혜미라고 하는 곡이었습니다.